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예술입니다. 2023년 7월 5일 마감이 예정된 라이즈 아트의 온라인 경매 프리뷰입니다. 이건용 작가의 바디스케이프 76-1-2017 작품입니다. 시작가 900만원, 추정가 12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이건용 작가는 한국 실험미술의 1세대 작가이며 행위미술의 대가입니다. 그는 신체와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 이를 바라보는 감상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죠. 특히 바디스케이프는 작가의 신체의 한계를 넘어 그가 추구한 회화 세계를 그려내었습니다. 추정가 중상단에 낙찰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은님 작가의 초록물고기입니다. 시작가 150만원, 추정가 400만원에서 800만원입니다. 파독 간호사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로 꽃, 새, 물고기 등 생명체들의 원형 속에서 생명력을 표현한 작가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 작고하셨습니다. 작품이 주는 형태 속에서 동심과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요배 작가의 해송입니다. 시작가 1500만원, 추정가 18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강유배 작가의 수작이 옥션에 나왔네요. 작품 속에서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고재 갤러리 소속 작가시며 이번 작품의 시작가가 좋아 강유배 작가의 진면목을 아시는 컬렉터에게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님 작가의 무죄입니다. 시작가 100만원, 추정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바다의 화가, 통영의 화가라 불리는 전혁님 작가의 작품은 컬렉터에게 외면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작가가 좋아 무난히 낙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추상의 형상들 속에서 자연이 볼 듯합니다. 다음은 김희수 작가의 무죄입니다. 시작가 120만원, 추정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2021년 갤러리 애프터눈에서 전시되었던 수채화로 당시 판매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최근 김희수 작가의 드로잉 작품 가격이 추정가 하단에 형성되고 있지만 컬러가 있는 세련된 작품은 소장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익 작가의 소년입니다. 시작가 200만원, 추정가 300만원에서 450만원입니다. 진한 성과 향토적인 색으로 우리의 감성을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채우는 이만익 작가의 작품입니다. 컬렉터들에게 외면받은 적이 없으며 위 작품과 동일한 크기의 소녀 작품은 K옥션에서 2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예술의 옥션 프리뷰 리포트였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